네, 여러분, 드디어 2020년 12월 10일 오늘 사이버펑크 2077 드디어 오픈하는 날입니다. 우와! 사이버펑크 개인적으로도 기다렸었는데요. 네. CD 프로젝트 레드라는 회사에서 저희에게 요 기념품 패키지와 네. 그리고 요걸 보내주셨어요. 따단! 플스4 버전 컬렉터스 에디션입니다. 이게 한국에 지금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없대요. 그니까요. 완전 초레어.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콘솔 게임을 주로 플레이하는 채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한번, 감사해요. 네, 오늘 재밌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이 선물부터 한번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이! 빠밤빠밤. 얘도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멋있다. 이렇게 카드와 함께 티셔츠가 들어있어요. 와우. 네, 여기 티셔츠가 있고요.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카드도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럴 캐츠님. 저희는 위쳐 시리즈로 알려진 폴란드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입니다. 스튜디오의 신작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되어 소정의 선물과 함께 게임을 보내드리니 즐겁게 플레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시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CD 프로젝트 한국팀 드림. 오늘 티셔츠 M 사이즈고요. 아, 이거 우리 입는 사이즈로 보내주셨나 보다. 앞에 사이버펑크 2077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무슨 로고가 있는데 보자 한번. 이거는 무슨 로고인지 있다.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이거는 코리아. 여기는 KR. 아, 코리아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받는 건가 봐요. 이거 게임을 하면 알겠죠? 뭔지. 게임을 하면 어떤 표식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궁금하지네요. 어떤 건지. CD 프로젝트 레드라고 요 로고도 있어요. 헐, 귀엽다 이거. 여기 회사 로고 요 새에 있는. 그리고 또 CD 프로젝트 레드가 노란색이 이렇게 색깔이 있더라고요. 기업 색깔이. 자, 사이버펑크 티셔츠와 그리고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 밑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내가 봤거든 사실. 나는 있다. 패키지예요. 요거 PC 디지털 다운로드 패키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실래요, 도레미? 이거 뭐지? 아, 목걸이로 할 수 있는 그거. 아, 목에다가 거는 목걸이. 와우. 나이트 시티가 당신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체 개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크도 탈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능력도 얻을 수 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대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짜자잔. 이게 지금 4월에, 그러니까 다른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4월에 받고 또 이것도 예약 구매할 때 순식간에 품절됐대요. 바로 품절됐다고 들었는데 나도 알았으면 샀을 거야 진짜. 그러게요. 안에 들어있는 거 구성품도 좋다고 하고요. 어차피 그리고 플스4 네. 플스4에서 즐길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요거를 칼로 잘라면 안 되겠어. 신생아라고 생각하고 나로. 신생아? 우쭈쭈쭈쭈 아저씨 우쭈쭈. 우쭈쭈쭈쭈쭈쭈. 됐습니다. 신생아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나왔어요. 우와야. 제가 사고 올 수 있는 거. 여기 옆에. 다행이다. 안 부서짐. 여기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 받치고 있어요. 근데 멋있다. 재현율 짱 좋아. 아마 이 밑바닥에서 얘를 이렇게 꽂는 것 같아. 놔주세요. 근데 얘 여기 왜 보지? 아, 여기에 적군이 있고 일단은 이 밑에 깔린 애는 일단 해치웠으니까 다른 적들을 보는 거죠. 얘는 오토바이 쳤지. 이거는 되게 잘했다. 이거 보면 신맨이 막 쓰레기들도 있어요.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뭐야 저거? 얘가 마음에 드는데? NPC 뭔가 그런 건가? 뭐지? 얘가 귀여운데? 이렇게 돌리면 얘가 주인공이구나. 우리 수동으로 돌린다. 멋져 멋져. 멋있다. 일단은 멋있다.
뭐야? 개발진들 쌓여있는 거 봐요. 이거 개발이 사실 7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진짜 많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영화 하나 만들 정도의 개발 금액이 들어갔대. 와, 쩐다 진짜. 자, 아트북부터 한번 볼게요. 와, 이 나이트 시티에는 피폐해진 공간들과 대기업이 지배하는 되게 세련된 공간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맵에, 이 맵에 있는 NPC들인가 봐요, 이게. 그 다음은요, 비인가자 개봉 금지. 이것도 묻어 있어요. 아, 연출된 거구나. 인쇄된 게 이렇게 된 거네요, 아예. 자, 그 다음은요, 요 패키지는 아니고, 패키지인가? 이거는 그냥 보관용. CD 보관하는 용? 네. 요거는 플스용 게임. 우리 패키지가 이제 총 3개가 됐네요. 셋이서 게임 즐길 수 있겠다. 열쇠고리. 키링이에요. 우와. 자동차. 자동차 열쇠고리인데, 사이버펑크 세계관 안에 나오는 자동차인가봐. 그럼 이것도 다른 건가? 어떤 거예요? 요거는, 네. 와펜이에요. 아, 옷에다 붙일 수 있는? 네. 네. 이게 뭐지? 멋있구마이. 이거 하나 더. 이거는 그냥 그런 배지. 진짜 상자가 엄청 커요. 오늘 저희가 바로 편집해서 리뷰도 올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저희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네, 다음에 나올 편집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